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고의 한국 최고의 패널 어, 하나금융투자에 김경환 파트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파트장님이 몸이 약간 아프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오늘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예 <laughs> 네, 소리가 약간 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어,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아 어, 중국하면 자꾸 베이징 올림픽 생각이 나네. 네. 하나는 <laughs>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음. <laughs> 그러면 안 됐죠, 그죠? 어떤 거요? 어... 아 하나요? 혼... 아니요, 혼합계, 혼성계주 그렇게 했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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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아니었죠, 그죠? 네, 어느 정도는 뭐터세도 있을 수 있고. 네. 어 다행히 이제 현장에서 그 응원단들이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짜요, 짜요 하는 거를 좀덜 들어 좋긴 한데. 네. 어, 이미 좀 내려놓고 좀 올림픽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터스에도 어느 정도 터치가 안 됐는데 네. 그 정도는 조금 네. 이건 중국의 그그레퓨테이션을 계속 낮추는 행동 아닌가. 음. 좀 상당히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규모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바닥을 전체로 LED 전광판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이번에 좀 검소하게 봤어요. 저는 차라리 그2 그게... 0 0 8년에 하계올림픽 때 북경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올림픽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는 밖으로 좀 자랑을 많이 하고 네. 이제 자신감이 더 뿜뿜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뭐 내부적으로 조금 정체도 활용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어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내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열받지 않으시려면 약간 그러려니 하시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한 주간의 그어그 어, 그 뭐죠? 그 춘절 기간을 지나고 이제 그 되돌아왔는데. 어 되돌아오고 나서 홍콩도 한번 크게 올랐고 오늘 상하이 본토 증시도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를 볼때 계속해서 어 관심 있는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돈을 풀어가지고 부흥을 부양을 할 것이냐 여부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국유 기업들이 붙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증시의 흐름이 달라질 거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기회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기회가 열릴 것이냐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니까 뭐 조금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뭐 10월 방송부터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상반기 미국 긴축 쪽의 요인에 대해서 중국은 경기 흐름이나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좀 하단이나 보호막 역할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중국 관련 주를 언제 좀 담을 거냐의 측면에서도 홍콩 증시가 회복을 하는지 이런 걸좀 음. 보셔야 되는 거고 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작년에 홍콩은 뭐 극악하게 안 좋았었고 네. 1월에 들어서도 본토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를 좀 보시고 음.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풀기로 했고 10월부터 네. 경제 정책을 부양으로 전환은 했는데 1월엔 왜 이렇게 빠진 건지에 대해서 좀 파악이 필요하고. 네. 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는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2월 달의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네. 오늘 제가 발간한 월간 자료 제목이 이제 입춘 2월 효과 시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2월 효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3월 음. 5일에 이제 전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인대에서 주목하실 부분들이 과연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지 음.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철저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이제 마스크 쓰고 나왔는데 <laughs>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1월달에 중국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본토 증시라고 얘기하는 상해 심천 시장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업종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졌습니다. 2월 14일이 고점이었었는데 2월 14일 대비해서 상해 종합 지수는 7.8% 정도 빠졌고. 심천, 차인엑스트로 알려진 창업화는 16.6% 정도 빠졌는데, 많이 빠진 섹터는 다 성장주 섹터였습니다 뭐, 제약, 음. 바이오테크, 시아로, 시에, 그, 저기, 전자, 테크,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장비라고 얘기하는 저희 신재생 쪽이나, 아, 어, 시애틀 같은 배터리가 많이 빠졌죠.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관이 엄청나게 오버웨이트 돼서 많이 들고 있었던, 음. 수급적으로 저희가 그냥 통만 치면은 악재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었고,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매수세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네, 그니까 네. 지금 밑에 보여드린 막대 그래퍼 뭐냐면 2015년에 후광통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일평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역대급으로 많이 샀고요. 1월달 같은 경우도 매일 31억 위안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작동하지 않아서 즉, 대외 요인에 의해서 외국인 자본 유출 때문에 1월달에 부진한 게 아니라 로컬 기관들이 본인들이 어떤 투자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으로 많이 이제 비중의 특정 테마에 많이 쏠려 있던 것들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엔 자체적인 원인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그 계속적으로 샀던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여전히 정책 기대에 대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면 중국이 어, 특정 이제 과거 시점에, 그니까 기관 장세가 된 지는 저는 한 5년 정도 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특별히 이제 공모펀드들이 많이 들고 있던 시기들이 있어요. 특정 섹터를. 예를 들면 뭐 2010년에 은행 섹터도 그랬었고, 이번에 전기설비나 신재생으로 표현하는 c a t 전뭐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이런 거 합친 게, 마의 편입비중 20%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음. 공모펀드들이 20% 가까이 이제 편입비중이 올라가면은 그 섹터, 특정 섹터는 이제 붕괴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중국 증시가 작년 1월 달에 분위기가 되게 좋다가 마우타이 같은 소비자들이 2월부터 뭐 엄청나게 급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음식료 섹터가 이제 19% 정도 편입비를 가져갔었던 때고 예. 이번에 이제 태양광이나 배터리 합쳐서 18%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특정 계산은 23%까지 갔었었거든요. 어. 12월 달에. 네. 그래서 저희는 로컬 기관이 여러 가지 종종의 원인 혹은 4분기 실적이 이제 선제적으로 잠정 실적 같은 게 나온 다음에 1월에 더 많이 파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네들끼리 수급 요인이 저는 캘컸다고 보고 또 특별히 중국이 12월 이후부터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개인 투자자 유입 자금이 팬데믹 이후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수급의 힘은 잃어들고 있는데 이제 대외 요인은 이제 빌미가 됐던 거고 미국 금리니 뭐 실제 금리 상승했던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과도한 쏠림이 붕괴가 왔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이 요인을 안 찾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춘절 직전에 이미 소화가 됐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각종 신용거래라든지 개인 유입자금들 이런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씩 이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자체적인 수급 요인에 의한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 좀 음...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CATL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작년에 정말 미친 가격처럼 올랐잖아요. 네네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했고 그러면 지금 정도의 조정이면 조정이 마무리된 걸까 아니면 여전히 좀 문제가 될까? 음. 예, 근데 오늘 시장 보면서 어좀 특징적인 흐름이 뭐냐면 어중 앞에 중국 자 달린 국유 기업들이. 이제 네네. 랠리를 하기 네네. 시작했고 네네. 어, 작년에 좋았던 친구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한는 흐름인데 어, 이게 이제 어떤 시장이 변한가 어, 그런 생각 많이 들던데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지적하신 그런 중자 붙은 중국의 소위 말의 중앙 주국 기업들 특히나 얘네들이 인프라 관련주나 에너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중자 기업들은 굉장히 싸고 이제 음. 국영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좀 빈집인 애들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여러 가지 호재에 이제 민감을 반응을 할수 있는데 상반기 중국은 좀순항일것 같아요. 음. 어떤 특정 주도 섹터가 작년처럼 뭐 배터리 같은 것처럼 치고 나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테크 금융 혹은 좀 많이 빠진 소,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좀 도는 그런 장세일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하단을 높이는 상승세일 거냐 아니면 계속 하단 낮출 거냐인데 음. 하단은 지금 충분히 낮춘 상태고 펀더멘탈이 1분기에 저희가 이제 1분기 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형태로 좀 올라갈 것 같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기차 배터리 얘기 조금 드리면 네.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닥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의 20% 편입비중 이런 것들도 이미 깨졌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역시 지금 제가 페이지 하나를 좀 그림을 참고로 좀 보여드릴 건데 중국 소비가 되게 나빠요. 네. 그니까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뭐 방역 문제도 있고 그렇게 볼수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 나빠요. 지금 음. 저는 11월 12월 달 중국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은 경착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중국 소매 판매 전월비 증가율 MOM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건데 이미 지난 달에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어, yy로, 그러니까 전년비로 성장률을 보면 은 2, 3% 밖에 안 나오는데 고용 같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부양을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반짝 해가지고 투자처럼 확 올라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중국 소비가 지난 2년 동안 기존의 고용의 기여율이 65%에서 70%인 서비스업이 망가지고 서비스업이 방역하고 규제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네. 지난 7~8년 동안 중국의 고용 시장이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개편이 됐는데 하필 서비스업이 제일 망가지다 보니까 네. 고용이 작동을 안 하고 고용이 안 좋다 보니 주머니가 얇아지고 가처분 소득이나 음.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기차 얘기랑 왜 연결해서 말씀드리냐면. 올해 상반기 중국은 화장품 포함해서 주얼리, 명품 당연한 거고 자유 소비재, 경기 소비재로 불리는 고가 제품들은 음. 큰 기대하지 마시라라고 네네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설사 경기가 1분기에 저점이고 2분기 정도부터는 서비스업이나 소비가 조금씩은 반등 하겠지만 2019년 팬데믹 수준에 여전히 지금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부진하다는 게 고용에서 구조적으로 있는 거니까 어, 상반기에는 필수 소비자나 말랑말랑한 컨텐츠 같은 것만 보셔야 되는 거고 하반기나 돼야 저희가 이제볼수 있는 거고요 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지금 해야 되는 하고 있는 음. 상황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과연 소비자가 이거를 받아들일, 받아들일 만큼의 거냐. 수요가 음. 되느냐 그니까 수요는 음. 있지만 돈이 없는 상태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4분기에) 많이 팔린 그~ 브랜드들도 보면 라인업 자체가 가격이 다 중저가 라인업으로 잘 팔려요 네. 그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인민들은 굉장히 저가 라인업에 지금 힘취해 있고 저가 라인업을 살 수밖에 없는데 가격 인상에 되게 취약한 계층들이 그러니까 홍강민이 같은 것만 많이 팔린다는 거. 네, 말씀이시죠? 우린 같은 것들이나 네. 상대 저가 라인업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초고가 라인업은 옛날부터 중국은 일선 도시에서는 원래도 럭셔리 걔네들은 걔네들의 시장인 거고 음. 보편적인 시장이 많이 지금 레벨 다운돼 있어요. 가격대가. 네.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계층들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저는 하반기까지 음. 꾸준히 견딜만한 시장이 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섹터 애널들은 당연히 좋게 보실 수 있어요. 뭐 이번에 조정도 이미 받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든 생각은 소비가 너무 나쁘고, 네. 가격에 대한 민감도 높기 때문에, 조금은 주도주 역할을 상반기에 작년처럼 하기에는 좀 어렵다. 가격적인 음. 측면에서 트레이딩 바이처럼 뭐 일, 2 개월씩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좀긴 그림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음. 짧게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어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딴 연관이 약간 있을 듯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럼 지금 고용이 안 좋아졌다는 건 혹시 네. 작년부터 때려 잡았던 그 인터넷 기업들 소매 네. 기업들이잖아요. 네, 뭐 디디 네, 네. 주싱이나 뭐그 알리가바나. 그렇죠. 네. 얘네들 때려잡아 가지고 고용이 네. 더 죽은 어 영향 있죠. 예. 있... 네. 아그 부분도 있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저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7, 8년 동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 네. 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은 이제 최근에 좋아진 거고 네. 반대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장형으로 가져갔고 뭐뭐 음. 뭐 저기 콜센터라든지 플랫폼 쪽에서 음. 뭐 배달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임금들을 창출했었는데 약간 중 저가형 임금형 그런 고용들을 음. 많이 창출했었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감원도 되게 많았고. 네. 기업들이 일단 오너들이 흔들리니까 음. 뭘할 수가 없는 거지 뭘 확장하기가 그렇잖아요 네. 고용을 네. 대규모로 뽑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서비스업 쪽에서 그런 말씀하신 규제 요인들이 꽤 있다 그리고 부동산 네. 규제도 당연히 여파가 있고요 그렇죠. 부동산 네. 플랫폼 네. 공동 부유화에서 교육 네. 게임 의료 등등 음. 섹터들도 음. 당연히 판가에 영향을 받을 거고 정부 눈치 를 보니까 네. 고용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고용이 네. 작살났다 이렇게 네. 표현습니 고용 수 심리가 있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리커창 총리가 좀 뒷북이긴 한데 네. 기업들의 어떤 심리, 고용 심리나 음. 투자 심리, 확장 심리에 대해서 조금 어,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음. 어, 팔때 그렇게 패더니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고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전히 그 교체 시기에 좀 있는 거고 어. 또 구조적으로 제조업이 너무 최근에 좋아진 상태에서 제조업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수출 기업도 좋았고 네. 네. 전체적으로 시클리컬들이 다 이제 음. 원재가도 오르고 그래서 전가를 하소 이익이 좋아졌는데 반대로 서비스업은 아직도 좋아지려면 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고용을 70% 정도 좌우하는 게 서비스업이니까 음. 소비가 빨리 좋아지긴 어렵다는 음. 결론을 저희는 내리고 있죠. 아 약간 음모론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서 저, 정말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네네. 어 사실은 이 과정에서 공동부유라는 대전제에서 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도륙을 당한 건 상하이방이잖아요. 네네네. 그 사실 알리바바로 음. 대변되는 상하이방이 이렇게 도륙을 당했는데 음. 그러면은 그 이런 상황에서 이쪽 세력 예할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죽여놓고 지금 경기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네, 네, 네. 그니까 경기를 살리겠다 돈을 풀고 뭐를 하는데 네. 이쪽이 이제 이렇게 당하고 났더니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걸 상당히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네. 계속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결국은 상하방 자금 외부로 못 빠져나가게 막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꽁꽁 묶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럼 작년도 연초까지 고공행진하던 PPI와 정말 말도 안 되는 낮은 CPI의 이 간극, 이 간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반영을 못 시키니까 음. 이게 이상한 언밸런스가 나는 중국 상황인데 아무리 였다가 돈을 쏟아붓는다, 뭐그 지준율을 내린다, LPR을 내린다, 막 이렇게 해도 먹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각도인님 또 따로 제가 채널을 불러주시면. 은 <laughs> 네, 세하게 제가 소설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네, 예, 소설, 예, 소설. 최근에 예, 연합이보냈으니까 뭐 특정하게 지 기사들이 난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자본 유출 맞고 이런 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데이터상으로는 네. 일단 저희가 추론을 좀할수 있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오늘 나쁜 얘기 들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고용이 작동하지 않는 근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음. 또그 배경까지도 저희가 생각해 을 보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음. 오늘은 제가 그냥 드라이하게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 있을지. 그리고 <laughs>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베이징 올림픽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제로 코로나도 은근슬쩍 저는 위드 코로나로 좀 바꿀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올해도 여전히 자기네들은 방역 시스템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유진하겠지만 표면적인 거가 다르게 현지에서 제가 최근에 계속 지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네. 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음. 이제 역에 유입되는 건 본인들이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역내는 지금 열명 이하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최근. 네. 그러니까 은근슬쩍 3월1 5 일쯤에 패럴림픽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걸 계기로 음. 경기냐. 방역이냐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지금까지는 방역이었었잖아요. 예. 2분기부터는 경기로 좀 돌아설 거라는 게 저희 최근에 콜이에요. 네. 그래서 기관에 가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비 나쁩니다. 그고 기대치는 녹지 가져가긴 어렵고 고가 소비재 이런 것들 화장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2분기까지도 여전히 크게 회복은 못 합니다. 하지만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도 있고 어, 정책을 썼던 것들이 늦겠지만 투자부터 시작해서 1분기는 인프라나 제조 설비 투자나 건설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임팩트가 제일 큰 거고,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바닥에 있었던 소비가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착륙은 11월에 했지만 어, 바닥은 찍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서 네.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방역 완화되는 계기도 될수 있다는 얘기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2분기부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연결해서 저희가 그림 하나, 표 하나 좀 떼어놓고 제가 최근에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이제 약속이라 함은. 음. 12월 10일 날 경제공작회에서 지네들이 이제 부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어 키워드를 안정으로 잡았고 무려 경제공작회 의 회의록에 25번이나 안정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양책을 지금 약속대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인민은행이 12월 달에 OBP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10BP 정도 인하를 했고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데이터가 실제로 최근에 인프라 관련해서 총알이라고 할수 있는 게 지방특수체라는 채권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1월달에 발행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보시는 상단의 그림인데요.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 신불자 같은 그런 주체로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에게 이제 매년 한도를 주게 되고 한도가 100이라면 니네들이 알아서 찍어서 가서 인프라 투자해라고 하는 이 지방 특수체가 1월달에 5,800억 위안인데 전체 한도의 16%까지 발행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는 이게 빵이었습니다. 0 음. 제로 비율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음. 거의 (1분기에) 쉰거고요 올해는 벌써 (1분) (1월달부터) 엄청나게 바짝 땡겨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죠 이거 다 인프라 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오늘 그 중자 붙은 국영기업들이 대부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건축 건설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어, 좋았던 이유는 여기에 이제 있는 거고 중국 매니저들은 인프라 투자 하겠다는 얘기를 4년, 5년째 속았기 때문에 웬만 하면은 버튼 안 나가는데 음. 최근에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좋은 이유는 싸서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총알이나 재원에 대해서 확보했다는 음. 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중국 정부의 지금 기조 스탠스가 뭐냐면 춘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중국의 관료들 특히 중국의 기획예산처 같다고 볼수 있는 NDRC라는 발개이라는 부처의 발언이 되게 중요한데 두 번이나 춘절 연휴에 쉬지도 예. 않고 인프라 투자를 앞서서 땡겨서 집행할 거다. 음. 속전속결이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이번 연휴 때 제가 좀 생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날 했고 부동산도 나름대로 치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2년 가까이 하다가 아시는 대로 4분기부터 지금 부동산을 엄청난 부양은 아니지만 더 규제는 안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홍다 쪽에 그런 신용위험 같은 것도 막기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는 하단의 그림은 뭐냐면 중국 일 이선 도시 칠십 개 도시 정도 기준으로 상승 도시수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 도시수하고 하락한 도시수 보여드리는 건데 최근에 하락 도시수가 꺾이고 상승 도시수가 (1년) 만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지방 관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제는 시그널을 좀 바꿔서 각자 알아서 좀 완화를 음. 해라라고 한 것들이 효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9월에 시장이 헝다 때문에 되게 놀라셨잖아요. 네. 그 논란 요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학인이 이런 쪽에 건설 수요 같은 거 걱정도 있으시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크레딧 위험, 신용 위험을 음. 걱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그 국내는 아직은 자세 히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헝다 같은 애들이 해결을 결국에 하려면 얘가 이제 해체 작업을 해야 되고 그 해체한 것들을 미분양 사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 사가야 되고 네. 사가래들도 다 똑같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나 M&A 금융 인수금융에 대한 지원을 음. 해줘야 되는데 이번 1월달에 관련 인수금융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길게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약속한 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음. 거고요. 시장은 경기가 한참 내려가는 중이니까. 어, 중국에 대해서 임팩트를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약속들이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월달에) 중국 증시나 어, 국내 중국 관련 주는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그~ (2년) 반 만에 (2년) 만에 기조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대한 정책은 거의 (2년) 만에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이렇게 그~ 쪼았는데 쪼은걸 드디어 뭐~ 옛날만큼 풀진 않을 거라지만 네, 풀었고예 그다음에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사실 상당히 제어하고 있었던 참에 그걸 다시 풀었다 네. 이거는 중국의 경기부양 의지는 이번 이번엔 찐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볼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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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월보 제목이 2월 달에 이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건데 중국의 2월 효과라는 게좀 있어요. 이게 약간의 이제 전인대 장세로 연결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번 전인대는 3월 5일에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회 같은 성격이 되는 거고 중국 증시가 지난 20년 동안 매달 월별 수익률을 보면은 2월 달이 상승 확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날 확률이 77%로 제일 높습니다. 20년간? 네. 근데 2월이 왜 제일 높냐면 중국이 정치적인 특성상 (2월달에) 경제지표는 (1~2월) 걸 합쳐서 (3월에나) 발표가 되니까 경제지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실적은 (3월부터나) 발표가 되니까 경제나 실적은 공백인 상황에서 (2월달에) 유독 많이 나오는 게 정책이죠 중무부처들이 네. (3월달에) 전인데 국회 성격인 그 회의를 앞두고 입안을 시켜야 되니까 모든 부처들이 쏟아내는 시점 이 (2월이다) 보니까 정책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2월이고요. 네. 그 중국은 1, 2월 달이 대출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신이나 이런 음. 것들도 1, 2월에 집중적으로 풀어서 속전속결을 좀 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럼 그게 유효하냐라는 건데 저희가 1월 달에 이미 30개성이 보여 드리는 그림 뭐냐면 이미 많은 성들이 30개성이 이미 지방 전인대를 단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방 국회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방 전인대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올해 이제 지방 전인대들이 아, 지방 전인대에서 30개성이 그 산술 평균으로 제시한 성장 목표가 올해 5.5% 성장 음. 목표. 그리고 가중 평균에 보면 6.1%가 나오는데 성장 목표 5.5가 높은 거야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8.1% 성장했는데 올해가 5.5%가 막 높은 거냐. 근데 실제 지금 IMF 전망치 같은 거 보시면 4%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심지어 지방 전인대에서 6.1%를 제시하고 특히나 많은 성들이 본인들이 올해 핵심 미션이 뭐냐라고 그러면 다 투자 확대. 소비보다 투자 확대를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빨리 내서 본인들 임기가 5년 차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인사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올해 성과를 내야 되는 목표는 성장 쪽에 맞춰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5일 전인데 효과가 중국 증시에 충분히 2월 달에 반영이 될수 있고 올해 나오는 2월 달에 나오는 각종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관련된 착공이나 이런 것들도 어, 속속 매일매일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홍콩 증시라든지 말씀하신 아까 중자 붙은 그런 중국의 본토의 인프라 관련 주들이나 에너지 관련 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예측을 좀 해드리면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어, 꼴랑 15BP 정도 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어, 저희가 이번 달에 좀 시각을 바꾼 게 인민은행은 앞으로 2월, 3월, 4월 달에 매달 20일쯤에 있는 LPR 대출금리 고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하할 걸로 추가 인하를 좀할것 같고요. 추가 인하를 얼마나 할것 같냐면 저희가 이제 단순 계산을 좀 해봤는데 올해 중국 정부가 유동성이나 대출을 작년 1년 동안은 긴축을 했고 올해는 이제 아까 오본 분장이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미국과 반대로 이제 중국은 확장형으로 이제 청개구리처럼 가게 되는데 올해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증가율을 최소한 1% 정도 이상 증가율을 리프팅을 시킬 것 같은데요. 1% 정도 리프팅을 시키려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금리가 대략 70BP까지는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거는 늦을수록 그 효과 더 세게 할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속전속결로 어, 상반기에 좀 빨리 조기에 시행을 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30에서 40BP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추정해 봤어요. 올해 재정을 중국에 대해 얼마나 투입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추정한 금액이 GDP 대비 대략 6.5% 정도 됩니다. 6% 정도. 그러면 6%면 어느 정도냐면 팬데믹 터지자마자 중국 2020년 5월 달에나 돼서야 전인대를 했었는데 그때 집행했던 돈이 GDP 대비 한8% 정도 되고요. 역대 최고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6%대니까 어, 땡겨서 쓰는 돈이 올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작년에 안 썼던 돈들 또 작년에 재정 수입은 되게 빵빵하게 좋았었는데 지출은 정말 어, 굉장히 그 노랭이처럼 정, 정말로 짜게 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2월 되면서 올해 쓸수 있는 재정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게 국내 철강 화학도 관련이 되고 기계 산업재 쪽이나 이런 게 관련이 돼서 차이나 플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테크나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구정상 좋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투자가 정말 오랜만에 좀 강하게 효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굴뚝 관련주들이나 시클리코를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음, 시가 관계상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그 미중 관계에 대한 어떤 저의 개인적인 백그라운드 얘기는 나중에 뭐 제가 기회는 말씀드리고 그 위안화가 되게 최근에 강세인 편이에요. 그렇죠.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제 텔레그램에 뭐 위안화가 약간 안전 통화가 된것 같다. 애화처럼 음.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안화가 최근에 그 미중 금리 차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난 2년 동안 중국으로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역수지 흑자나 FDI 같은 직접 투자 그리고 주식 채권 쪽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누적된 이제 벌어놓은 돈이 많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 양국의 환율을 볼 때는 상대적인 자산 가격하고 물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물가나 자산가격 상승이 미국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음. 상대적으로 이미 그 평가 절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관점에서 보면은 명목 환율이 더 추가로 절하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안화 환율이 상반기에 되게 안정적일 걸 보고 있고 안정적이라는 거는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편하게 네. 인하할 수 있는 음. 요인이 되고 경기는 2 분기 정도부터 어 저는 그 양국의 성장률 차가 2분기부터 중국이 이제 조금씩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당연한 거였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그 성장률 기세가 미국에 뒤쳐졌었는데요. 2분기부터 미중 관계에 관련해서 성장률 차도 중국이 조금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국 관련주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 시기가 되고 중국 증시도 반대로 확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틀리고 있는데 11월부터 저는 미중 양국이 정경이 좀 분리돼서 관세나할 거다, 무역공조할 네. 거다, 코를 좀 드리고 있고, 이 생각에 저는 아직 변함은 없는데, 음. 어쨌건 1분기에 중국이 인플레이션 만큼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바이든보다 훨씬 시진핑이 마음이 편하다고 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중국의 수출 물가를 보면은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2분기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무역 공조가 이제 러시아 같은 변수들이 좀 생기긴 했지만 충분히 여전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보너스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미중 간의 상대 강도로 봤을 때는 위안화를 봤을 때는 중국 관련 플레이를 좀더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시간이 좀 남아있나요? 네네. 천천히 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리고 어, 있는데.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자료가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근데, 음. 어, 그~ 저희가 올해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뭐냐면 중국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월달에) 중국 증시 그렇게 안 좋았는데 무슨 선순환이냐 이렇게 보시는데 올해 상반기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다르게 청개구리처럼 정책부양으로 다르고 경기 방향이 이미 저점 확인을 먼저 다른 나라보다 해서 올라가는 신뢰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거를 신뢰를 좀 가지셔야 될것 같고, 이미 통화량이 제일 선행 지표인데, 이미 12월, 11월에 돌았고, 그 다음 단계가 투자 심리. 즉, 아까 1월 달에 붕괴된 수급. 저는 제가 보는 모든 지표는 중국 수급 지표는 다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미 조정받았고요. 그리고 항생테크나 상해 과창판처럼 육성을 받던 애와 피해를, 규제를 피해를 받았던 항생테크가 이제 극단인 애들인데, 다 같이 조정을 이미 받았고, 증시는 2월부터 터너라운드. 그리고 시, 경기는 1분기. 실적은 저희 2분기 터널 라운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이제 유동성 확장하고 경기 사이 정도의 증시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엔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것들로 어좀 어느 정도 신뢰도를 저희는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신용거래 비중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네. 뭐, 인 투자 심리가 네.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던 거죠. 어, 좋은 소식이네요. 그.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나 투자심리 관련 지표들이 바닥이기 음.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공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홍콩 증시의 반등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홍콩이 지금 규제에 제일 피해가 컸고 앞으로 경기 모멘텀이 좋아지는 거에 또 제일 반대로 민감한 애들이기 때문에 홍콩 증시가 1월달에 어, 큰 의미는 없지만 가장 아웃퍼포먼트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음. 본토보다 훨씬 덜 빠졌고 네. 사실은 마지막 하순 빼고는 홍콩 증시가 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홍콩 증시 올랐다는 것도 저는 좋은 신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요. 걷어내 보면은, 지네들끼리 수급 문제를 걷어내면, 실제로 중국은 부양책 반영하기 시작했다. 섹터 플레이도 그렇게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 그러면 어느 쪽에 이제 중국의 섹터를 보셔야 되냐는 건데, 어, 상반기는 중국의 고정투자 관련된 걸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전히 중국이 1분기 대출을 풀고 금리 인하를 하는 효과들은 제조업이나 인프라 쪽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음. 좀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이 좀 까먹는 부분을 인프라와 제조업 설비 투자 캐펙스가 메울 거기 때문에 중국의 캐펙스나 제조업 고정투자 인프라에 관련된 걸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고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지난 몇년 동안 이제 어, 소위 말해 중국 수혜주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옛날처럼 굴삭기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중국의 이제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이랬는데 어, 제조업의 캐펙스를 좀 믿으신다면 스타 50으로 불리는 상해 과창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덱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ETF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캐펙스 투자라고 제조업 설비 투자나 고정 투자가 좋으면 뭘 사야 되냐 그러면 직접 투자하신다 그러면 개별 종목보다는 스타 50 지수를 사시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매집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인프라 관련 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대 자본대 쪽에서 중국의 혹은 뭐 철강 화학 쪽에서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뭐 중국에 아시겠지만 신형 인프라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어 중국에서 이번에 그전 인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 전 인대에서 보면은 디지털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했고 네. 생각보다 하드 인프라 얘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적절하게 중국에서 토목공사도 있을 수 있고 또 5G나 IDC 투자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이런 쪽도 투자액 자체가 좀 상당하고 모든 전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계획만 얘기하고 실제 집행은 거짓말을 한 셈이었는데 지금은 총알이 좀 빵빵하다는 걸좀 믿고 관련된 투자 관련 주도를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어... 한 가지 아까 제가 그 전기차 조금 걱정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국 전기차요. 그 보시는 이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중국의 산업별로, 어, 캐펙스 증가율에서 매출 증가율 스프레드, 차를 높은 애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잉 투자를 했던 섹터를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2004년부터 8년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중국 모멘텀 처음 엄청나게 좋을 때, 철강하고 석탄이 엄청나게 과잉 투자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중국에 이제 중국의 테크, 전자가 좀 과잉 투자를 했었고, 제약바이오가 좀 과잉이었었습니다. 최근 5년 정도 보면은 전기설비, 즉 신재생 섹터가 캐펙스에서 매출 증가율 뺀, 즉 캐펙스 자체가 25% 이상 4년 연속 증가율을 가져가고,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음, 네.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 과거 디스플레이나 철강처럼 중국도 분명히 전기차 벨류체인이나 신재생 쪽이 과잉이 올 텐데 네. 내년에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페네트레이션이 올라온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또 과잉 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야격 네. 강생의 이제 구조조정, 춘추전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은 크게 더 나빠질 것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아직은 좀못 된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미 그 중국에서 전기차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 중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 페터에서 22%뭐이 정도. 정도까지 네, 올라왔고 이런 정도니까 뭐 그리고 전세계그 전기차 판매의 절반 정도 네. 대수 기준으로는 네, 네, 네. 그 정도도 하니까 어, 저기서 전기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전 세계 전기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이르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런 산업별로 봤을 때, 어, 페네트레이션이 올라갈 때마다 중국에서도 PR이 얼마나 밴드를 정당화 했었느냐. 그러니까 뭐 음. 지금 뭐 120배 넘는 세트도 있고, BYD도 네. 보면은 뭐 100배가 넘는데, PR이. 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침투율에 따라서 작용도 할것 같고, 너무 섹터에너를 얘기를 들으면 조금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좋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 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원재료가 오르고 음. 어, 중국 소비 수요 자체가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면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던 중국 그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좀 가,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전기차 신재생을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탄소중립 테마로서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일부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기차 테마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좀 몰빵되어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조정을 좀 받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회복은 하겠지만 순환매 형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 플랫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고용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홍콩 증시는 상반기에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사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저희가 홍콩을 작년에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 콜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온것 같고요. 근거가 뭐냐면 부동산하고 빅테크 양대 섹터가 이제 소위 말해 꼴통 섹터죠. 홍콩에서 제일 진앙지 역할을 하는 두 축이 어, 최악을 지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일단 업황 이 일분기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파이낸싱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게 하나. 그리고 빅테크가 좀 중요한데요. 어, 빅테크는 1월 10일에 중국 플랫폼 건강 발전 계획 이런 이제 큰 법안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게 음. 아니고 이제 모니터링 할게 이제 CCTV 음. 다 달았으니까 없던 CCTV 생길 때는 이제 그가으로 돌아간 거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만 놓고 보면 모니터링 구간이기 때문에 이젠 진짜 EPS 승부인 것 같습니다. 음. EPS는 저희 생각에 전자상거래나 광고 매출 이런 것들은 저희 섹터보는 저희 어 저희 직원들은 이 분기 정도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아까 네. 지금 방역이나 서비스업 소비 경기도 이 분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홍콩은 어, 규제에서 밸류에이션 까먹은 것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는 얘기는 드리는 건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중국 쪽에 항생테크 포함한 홍콩 증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 홍콩 증시 반등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보호망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음네네아. 굉장히 급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셨을 것 같은. 아니 제가 이게 네. 지금 그 약간 마스크를 쓰니까. 힘들을못 차리고요. 네, 네, 좀 힘들어요. 네. 말 템포도 더 빨라지고 그래서 듣는 네. 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자 그럼 혹시 그 이거는 얘기해 주고 싶은데 못 해주셨던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어 대체로 좀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어 이게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좀 시차라는 게 있는 거고, 1월달에 시차가 좀 컸고, 2월, 3월달에 좀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이제 수출이나 이런 관련주들 외에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투자나 이런 쪽 계속 보자는 의견 을좀 드리고 싶고요. 어뭐그 정도 얘기를 좀 드리면 될것 음, 같아요. 뭐 저희가 또 다음번에 왔을 때도 또 저희 보완을 해드려야 될것 같고, 네, 네, 네.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라는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의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